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쉬울 것도 없고 필요할 것도 없고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많이 소유하지 않았고 전부 소유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이가 바로 아들이신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가 우리의 인생이 100년이건 200년이건 발달 뛰어다니면서 기뻐해도 짧다는 거예요. 인상 찍을 시간도 없고 슬퍼할 시간도 없고 고민할 시간도 없고 그냥 기쁨, 특히 하나님은 기쁨 자체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능력이에요. 우리의 것으로 기뻐하려면요 우리가 기뻐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전교에서 1등하면은 또 전국에서 1등해야 되고 전국에서 1등하려면 또 세계에서 1등해야 되고 세계에서 1등하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인데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양심은요 예수 보혈이에요. 예수의 피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예수의 피가 없으면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거 주시는데 바로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내 살을 받아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입니다. 아멘. 예수의 피로 생명을 얻으시고 아멘. 영생의 아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멘. 세상에서 이렇게 그냥 이 주목받지 못하고 불쌍한 사람과 같지만 우리 안에 예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요 가장 부요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권세를 받았습니다. 옛날에 그 큰 부자가 얼마나 부자였냐면 맨날 파티야 맨날 파티 송아지 잡고 돼지 잡고 맨날 파티야. 근데 동네에 거지가 하나 있었는데 나사로가 이제 파티 집에 좀 얻어먹으려고 얻어먹으려고 이제 갔는데 그 집에 개들이 얼마나 많은지 개들이 부잣집이니까 개들이 많겠죠. 개들이 와가지고 나사로가 힘도 없고 또 배고프니까 넘어지면 막 무릎 까지잖아요. 무릎 까지면 피 나오죠. 진물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지 먹으러 얻어먹으러 왔는데 개들이 나사로를 빨아먹는 거야. 그 그게 짭짤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먹어봤잖아. 그거. 짭짤한 게 몇 가지 했는데, 여기서 내려오는 게 좀 짭짤하고, 키가 좀 짭짤하고, 그가 그랬는데, 바로 장면이 바뀌는 거, 바로.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으냐면, 그냥 아침에 안개가 있다가, 그냥 하나도 안 보이더니, 잠시 잠깐, 해가 뜨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개 같은 짧은 인생을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당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예수께서 길이 되십니다. 그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복음이에요. 예수님만. 아멘. 산으로도 가지 말고 들로도 가지 말고 오직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래도 보니까 그 부자는 어디요? 부자는 이 고통스러운 곳에 가고 죽으니까 우리 영혼이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 존재 자체가 영원합니다. 아멘. 네. 이 돼지는요, 돼지는 잡아서 먹으면 돼요. 그것이야. 거기는 영원한 게 없어요. 그걸 우리가 먹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안 먹죠. 왜 사람 안 먹어요? 사람은 이게 고기이지만은 그 안에 영혼이 있어가지고 그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가 그 영원한 불문에서 고난을 겪는데 나사로는 세상에 하나님을 마음에 소망으로 뒀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이 복받은 자잖아요. 네.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네.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멘.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덩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멘. 덩달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면은.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라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 민족들은 사람들은요 막연히 이 신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막연하게.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그 물 떠놓고 막 빌잖아요. 막 빌잖아. 우리 남편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는데 살아서 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데 뭐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뭔가 있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이 누구한테 보이셨냐면 바로 아담에게 보이셨어요. 아담에게. 아담이 바로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범죄한 후에 노아에게 또 부인, 노아에게. 노아가 산에다가 이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참, 그분도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야. 120년 동안 세상에 산에다가 배를 지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전도하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비웃는 사람 있어요. 야, 저거 뭐 하는구나. 가서 돈이나 벌지. 무슨 전도한다고. 가장 귀한 발걸음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발걸음입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드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근데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비가 온 다음에 며칠 동안 거기에 살았을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살았어요. 40일간 비가 온 걸 알고 있는데 40일간 비 딱 오자마자 받고 바로 올라왔나. 세상에 방주 안에 산 날짜가 372일을 살았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72일 거기에 코끼리 똥, 기린 똥, 또 뭐요? 이 거기에 1년이 넘는 그 시간을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노아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은 거기서 나오자마자 범죄. 나오자마자 범죄하잖아요. 술 먹고 범죄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은요, 다 살았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거하시면요, 다 사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 싸우기도 하고, 힘들죠. 왜? 거기 며느리가 셋이야. 며느리가 셋에다가 시어머니에다가 아이고 그 공간 때문에 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험 들고 싸우고 어려워서 에이 나 여기서 못 있겠다 그러고 방에서 나가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가 시험 들어도 예수 안에서, 불안을 당하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도 예수 안에 거하는 거야.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생명입니다. 그러나 노아에게 보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국은 뭐냐면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혈통만 사용하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남자의 씨로 그가 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말씀의 씨를 심은 거예요. 말씀의 씨.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영원토록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씨를 뿌렸으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해요? 하나님이 뭘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너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느냐? 너희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으로 예수의 권세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난 거, 내 경험,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는 게 뭐냐? 바로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느냐? 거하지 않으시느냐? 그거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셨고 모세에게 보이셨으며 다윗에게 보이셨고 또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다니엘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셨는데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실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바로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셨느니라. 아들 외에는요 아버지를 본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구약 때는 하나님을 보이시되 그림자와 그리고 모형으로 보여주셨지만은 바로 마지막 때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았으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 도마가 그러잖아요. 우리를 아버지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봤는데 어디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시는데 어떻게 보이셨느냐? 아들로 말미암아 자기를 확실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멘. 영광이 되시며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되시고요. 아멘.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임하시느냐? 바로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간 같이 있어도 무서워서 도망가고 배반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옆에 같이 있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들어간 게 아닌 거예요. 그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제자들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우리가 이제 슈퍼에서 그 동태를 사다가 동태를 퍽 끓이면은 그 안에 알이 있어. 알이. 그러면 동태가 끓을 때 알이 같이 끓입니까? 아니면 그냥 동태만 끓입니까? 알도 삶아지는 거야. 알도. 그와 같이 아담이 범죄할 때 그 안에 우리가 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영을 많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 하나, 아담 하나의 영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거룩한 자손을 얻고자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나뿐 없어요. 아담 하나.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 한꺼번에 우리가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그만 아담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라. 예수님 안에. 아담 안에 있으면 죽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이 심플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죄도 안 짓는 거룩한 사람이 왜 지옥에 가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없으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거룩하게 보이고 깨끗해 보여도 예수 안에 없으면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첫 사람 아담 안에 있을 거냐? 마지막 사람 예수 안에 거할 거다.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요. 의만. 아, 공평하지 않아요? 봐요. 아담은 우리와 상관없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지옥 가는 우리 존재가 이제 또 우리의 공로 없이 예수 안에서 또 우리의 영생을 얻었잖아요. 아멘, 아멘. 얼마나 공평해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 그래요. 아, 억울하다. 내가 아담이 지은 죄를 지지도 않았고 아담을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왜 또 우리가 지옥 가느냐. 그러니까 억울하면은 예수 안에 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어서 모두가 죄인 된 것과 같이 예수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천국의 기초가 뭐냐? 천국의 기초가 바로 의예요. 의. 하나님의. 그러나 천국을 가려면 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의가 없어요. 왜?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미 범죄했기 때문에. 애기 때부터 머리 깎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새우젓도 안 먹고 살아도 그 안에 있는 아담의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아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 은혜. 아멘. 모세 형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은혜 받아야 돼. 은혜. 우리는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아담으로 말하면 죄인이니까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무조건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내가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피로 제 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의 신앙 양심이에요. 아멘. 아멘. 사람들은 자기의 양심으로 살아요. 자기 양심. 아, 내가 양심껏 살았습니다. 내가 도둑질한 적 한 번도 없고, 내가 누구를 크게 싸운 적도 없고, 자기 의가 막 자기 의를 막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양심은요, 우리의 신앙 양심은 예수의 피예요.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다는, 어떤 분이 이제 암에, 이 전에 들은 얘기인데, 암이 걸려가지고 죽게 됐대요. 죽게 됐대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 가가지고, 내가 암으로 이제 죽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하루에 천 번씩, 천 번씩. 어이, 천 번이,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그냥 길 가면서 예수. 아, 왜냐면 그거 안 하면은, 아이고 나 이것 때문에 죽을 거야. 아, 우리 애기들은 어떻게 할 거야. 너무 억울한.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이제 천번 하라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도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나가도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그래서 잘 때도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하고 천번을 했대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래서 야 이상하네, 청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근데 그 다음날 또 청분하는 거야. 일어나자마자 이제 암 때문에 그때는 걱정했거든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아이고 우리 애기들은 누가 키우냐. 근데 또 이제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또 일어나자마자 커피 마시기 전에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내가 먼저 마십니다. 내가 커피보다 예수의 피를 먼저 마십니다.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하고 천번을 또 외친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근데 아무튼 그냥 외쳤어요. 천번을. 그런데요, 3세번이라고 세번 3일째 되는 날도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 그랬는데 갑자기 울컥 하면서 그 피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육신을 오셔가지고 나 같은 죄인 때문에 피를 흘리셨구나. 그리고 눈물 바다가 되는 거예요. 예수 피를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 말도 안 나와. 울으라고 울고 콧물 나고 난리가 아주 좋은데. 울고 또 울고 감격해서 예수의 보혈을 하루에 천 번씩 외쳤더니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는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고난을 당하시고 죄인을 위하여 오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죄인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받은 자에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팍 감동해서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태어나버렸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말 때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보혈을,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마귀는 이 예수의 보혈을 빼려고, 보혈을 약화시키고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의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나 이 마태복음 그냥 듣기만 하세요. 마태복음 21장에 21장 31절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아멘. 왜 그러냐면 세리와 창기는
자기가 생각해도 죄인이고 다른 사람이 봐도 죄인이야. 예수님은요 죄인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가 너무 쉬워. 누가 봐도 그냥 착하고 그냥 죄인이니까.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어렵냐?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가 힘에 자기가 거룩하다고 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어떻게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길이 없어요.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예수 보혈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죄 있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그래야 너희가 사는데 자기의 의를 드러내니까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없어야 하나님의 의가 거하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능력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가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에 민감해. 회개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회개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냥 조금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은 미워해도 그냥 바로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못해도 바로 내가 어떤 사람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무슨 내가 잘난 것 같지만 용서하지 못하면요 내 죄가 사함을 못 받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은 아 저만한 사람도 아니야, 내가 저거 용서 못해, 그거 뭐예요? 나는 사람이고 쟤는 나를 높이고 사람을 낮추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용서함을 못 받아요. 주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죄를 사하여 주옵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냥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그냥 용서하는 거야. 용서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용서해야 내가 풀려요. 내 마음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내 안에 천국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우리의 죄는 어떤 죄냐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예요. 그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 나한테 조금 잘못한 거 100불 갖고 가고 안 갚은 거 그거는요 안 잊어버려. 하나님은 있잖아, 너 지옥 갈 죄를 용서하셨다. 근데 우리는 저거 왜 100불 안 갚은 거야. 우리 인생이 그렇대. 인생이 그거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지금 모르는 거야.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걸 내가 모르는 거예요. 모세형제 아시죠?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세형제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합니까?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이거 없잖아요. 한 사람씩 물어보면요 난리 날 거야. 내가 제일 충만한 분 한 번만 물어보면 난리 날 거야. 그래, 결국은 우리가요 그러나 자꾸 우리 형제를 볼 때 내가 조금 안 지겹게 봤구나, 아 내가 우리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했구나, 내 마음에 조금 미워했구나, 그런 거를요 그냥 순간 아 내가 이거 집에 가서 회개, 무슨 집에 가서 회개해요. 그냥 그 순간에 드는 순간에 성령께서 감동하시잖아요, 그죠? 그때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미워하려도 미워할 수가 없어. 성령께서 팍 감동하시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에 민감해야 돼요. 회개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한 것도 회개하고 잔 것도 회개하고 그러면 계속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내가 말하는 것마다 은혜야. 아멘. 내가 마음에서 품는 것마다 그냥 사랑이야.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혹시 잘못하더라도 뭐 그냥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넘어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노력으로 해서 안 된다니까요. 돌을 닦고 수양하고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안 오세요.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게 안 되니까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이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영하고 우리가 돌을 닦는 걸 뭐라냐? 그거를 바로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이다. 봉학선생이다. 봉학선생이다. 연약하냐. 그거는 그냥 우리가 유치원 때 해야 되고 유치원 때. 예수님 믿기 전에 다 끝난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다 끝난 거예요. 그거. 얼마나 노력하다가 노력하다가 안 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아멘. 그 사도 바울이 그래. 내가 하나님, 내가 선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또 죄를 잡고 짓는구나. 오라, 공고한 자다. 사망의 음침함, 사망의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주 가장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걸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죄가 팍 퍼나가는 걸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율법 아래 있으면요, 정죄 받아서 죄가 드러나고 죄의 싹이 사망이에요. 아멘. 율법 아래 거하지 마시고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요 율법 아래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정죄받고 또 다른 사람 다 정죄해. 정죄하고. 그래서 내가 은혜 아래 있으면요, 내가 정죄도 안 받고 은혜만 받고 또 다른 사람도 긍휼을 입고 은혜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런 생명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답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이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답은 예수께서 계시는 게 답입니다. 예수 안에 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은 그 초대교회 때 집에 있는 거 다 갖고 와서 그냥 같이 나눠. 그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겁나서 세 번 부인했는데 그리고 무서워서 문 닫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복음을 전하고 3,000명을 한꺼번에 구원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거꾸로 못 박혀 죽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목이 잘리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아멘.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아멘.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는 자가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의 눈에 들보만 봐라. 들보만. 우리는 우리들의 들보는 그냥 놔두고 맨날 맨날 다리다가 티만 보고 다녀. 티만. 우리 형제가 나한테 100불을 사기를 쳤어요. 근데 내가 그 형제를 미워하잖아요. 그럼 미워하는 게 뭐예요? 살인이야. 그러니까 우리 형제는 나한테 100불을 가지고 나를 어렵게 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누구 죄가 커요? 내 죄가 큰 거예요. 그거를 용서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해요. 그러나 회개는요 나만 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 회개하시라고. 회개하시라고. 나만 회개하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회개가 능력이에요. 회개에 민감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